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주가 변동성을 좋은 친구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좀 공부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장이 금요일날 너무 조정을 심하게 했죠. 뭐 당연히 그동안의 따뜻한 시간만 계속 이어왔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사실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당연한 거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주가의 변동성을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가장 위험한 것은요. 시장의 위험보다는 개별 주식의 위험을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위험한 거는 똑같이 위험했다가 다시 시장이 살아나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시장이 다시 변동성이 생겼다가 시장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 좋은 종목은 빠른 속도로 회복해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불량 감자들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안 되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개별 주식에 대한 위험을 가장 위험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시장 변동성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하면 사실은 시장 주기에 맞춰서 고점에서 모두 현금화하고 저점에서는 가능한 모든 돈을 투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차트를 보면 고점과 바닥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점에서 고점인지 바닥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 예를 볼까요? 그 다음에 시장의 고점과 저점에서는 감정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에 의해서 생성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카카오가 이제 우리 유리원 두 분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분은 그 여기서 14만 7천 원인가요? 또 한 분은 15만 원대에 90%를 몰빵을 해서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럴 때가 이때였지요. 2월달인가요? 그래서 1월달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글쎄요.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이딴 뭐 여태까지 들고 와서 손실이 너무 많이 났는데요.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들고 가보시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괜찮을까요? 네. 한번 뭐 좋은 일이 일단 뭐 카카오뱅크가 생긴다는 거는 뭐 이미 K뱅크 생기면서 이미 예고돼 있었던 사실이었고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추세를 전환하면서 우리도 이때 매수 가담을 시작했습니다. 2월 달에 한번 매수 1차로 네, 2월 달에 한번 샀고요. 다시 2월 20일하고 3월 13일인가요? 이쯤 돼서 또 한 번 매수를 가담해서 들고 와서 지금 수익이 30% 났는데 전문가님 이제 나도 카카오 살까요? 아이고 그래서 신고가 내고 있는데 이제 욕심이 보이나요? 이럴 때 참 유료방송 와서 샀으면 수익이 지금 30% 수익 나와서 들고 있는데 그러질 못했죠. 두 번이나 샀거든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추세 전환하면서 사는 방법을 템플턴의 방에서 꾸준히 했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기업을 평가가 되었다면 관심 종목의 리스트에 올려놨다가 좋은 주식이 되는 가격이나 가격대를 딱 보고서 추세 전환하고 실적이 개선된다면 이때 바닥에서부터 실적 개선된다는 얘기가 꾸짐없이 나왔죠. 이미 그래서 실적이 개선됐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을 매수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매수해보지 못하고 주가가 신고가 내서 30% 갔을 때는 또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방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한 데서 나온다. 그런 말처럼 당신은 훌륭한 투자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급등 나가거나 신고가를 내고 또는 장대 양봉을 내면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그래서 보통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말을 쓰죠. 또 반대로 우량주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아우, 전문가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더 추가 매수하는데 괜찮을까요? 안 되는데요. 장대 음봉이요? 어우, 또 떨어졌는데요. 아니요, 또 올라가는 척하고 또 떨어졌는데요. 저점 또 깼습니다. 또 올라가는데 또 깼습니다. 저점 또 깼습니다. 장대 음봉이요? 안 삽니다.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과 같이 특히 그 제방에서 열심히 배운 회원들은 벌써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데 처음 제방에 온 사람들은 그게 잘안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카카오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도 우리가 사고 있었던 종목은 최근에 배당까지 주면서 강하게 샀던 종목이 이거였습니다. KPX 케미칼 종목을 사서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또이 폭락장에도 신고가를 내고 가죠. 이 아주 멋진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샀습니다. 중간 배당 한번 100원을, 500원을 준다든가요? 이렇게 배당을 받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주식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가는 방법을 일단 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저한테 유료원이 아유 전문가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10% 이상 손실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제 방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그냥 종목을 보는 순간 여기서 매수했다고 전문가님 어떡해요? 장대 음봉 떨어지는데 매 템플턴은 절대로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해서 15% 손실 났습니다. 꺼이꺼이 우는 걸 봤습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어떡해요? 템플턴은 안 삽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템플턴은 안 사거든요. 사는 시기는 템플턴의 그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는 구경만 하죠. 절대로 안 삽니다. 우리 유료원들은 너무나 잘 알죠. 저하고 함께하는 회원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수익을 내서 들고 온 것이 이제 꾸준히 LG전자는 지금 여기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종목을 뭐 공개도 상관없어 여기 있나 모르겠습니다. 대한항공 뭐 쭉인데 애경유와 SK가스 이게 이제 벌써 보내준 지가 오래된 로버스타 60% K스텍은 40몇 프로인데 지금 160% 난 분도 있지요. 이렇게 다 주성엔진은 이거가 지금 뭐 이게 얼마죠? 매입가가 만 원대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12,000원인가요? 어제 폭락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볼까요? 주성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제가 뭐 종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11,000원에서 지금 우리한 저한테 이 계좌를 보내온 게 지금 12,000원인데 지금 실제는 16,000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수익률이 여기 지금 18%가 나있는데 얼마요? 더블이겠죠? 36% 나 있을 겁니다. 자, 얼마요? 1,147원이니까 만 여기죠? 우리가 산 데가. 그럼 지금 수익률이 얼마죠? 어제 연 3일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도 지금 18%가 아니라 저 계좌가 아니라 66%입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계좌가 이제 갑자기 제가 전문가를 그만두면서 공중분해가 되면서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뭐죠? 각각 헤어지게 됐는데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계좌를 먼저 보여주고 지금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뭐 제가 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좌들이 지금 우리 옛날에 이제 갖고 있던 계좌도 이분도 지금 그대로 저하고 함께 했던 과거의 회원입니다. 118%부터 이렇게 111%다 들고 있죠. 뭐 손실 났어도 그냥 들고 있고요.
자, 이 와이설은 최근에 사셨습니다. 제가 이거 사서 지금 백몇 프로 났는데 이분은 추천할 때안 사. 이거 왠지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좌를 살찌게 갖고 갈수 있는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워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불량 감자를 사놓고 손실을 받거나, 진짜 우리 유료원 한분 저기 예, 새로 오신 분인데 진짜 안타까운 게 16종목을 두고 있는데요, 수익 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X1에서 이제 새로운 증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7월 31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무료 방송을 시작하고요. 워밍업으로요. 근데 8월 7일 날하고 8일 날은 그 장중 방송으로 런칭 방송을 합니다. 따라서 가서 계좌들을 보고 싶거나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그때 좀 많이 제 투자 철학을 아마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철두철미하게 그 불량 감자를 제거시키는 쪽으로 장기 투자를 갑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좋은 종목을 밑에서 갈때 집중 매수해서 수익을 낸 계좌도 있지요. 그것은 이런 계좌가 실제로, 예, 바닥에서 집중 매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유료 방송에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맛보기로 한번 보여줘도 여러분이 괜찮겠죠? 예.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수익률 40%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하고 1년 가까이, 뭐 그렇게 큰 계좌는 아닙니다. 이제 요런 계좌가 이제 소액으로다가 이렇게 집중 매수해서 수익률이 짭짤하죠.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9%를 이렇게 사가지고 1365만 원 써서 지금 더블 이상을 받는데, 이게 지금부터 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101%가 아니라, 지금 매입가가 14,000에 전저가 26,000, 28,000원이 아니라, 지금 에코프로가 얼마예요? 26,000원이 아니고 29,000원이죠. 예, 조정받았어도 아직도 수익이 더 났어요. 더큰 계좌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더큰 계좌가 또 있지요. 여기도 보면 에코프로가 예, 119%에서 예, 2,300만 원, 평가손익이 얼마, 2,300만 원 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또 좋은 계좌가 또 여러 개 있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순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런칭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좌를 보이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종목을 오늘 막 노출을 시켰죠. 제가 일부러 더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계좌가 하나가 왔는데요. 3년을 들고 와서 예, 매수해가지고 예, 불량 감자가 한참 껴 있어서 총 수익률이 3년 동안 한 번도 팔고 사본지 않았는데 5%뿐이 안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은행 금리만도 3년 동안 2% 은행 금리만도 못 탔다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제 방에 와서 많이 지금 조정을 하고 좋은 종목으로 지금 교체 매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청산을 하고 좋은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서 좀 수익을 좀 키워보겠다. 이것이 제가 하는 투자 철학이고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그런 기회에 또 저는 뭐 단타 위주 전문가가 아니고요. 예,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서 바닥에서 사서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어떤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좀더 집중을 좀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더더욱 예, 집중을 하면 여러분이 시장 변동성에 참아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재무 분석을 배워야 되고요. 차트 기법 기본으로 배워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투자 철학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다면 시장이 변동성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있을 때 여러분이 좀더 집중해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차라리 분산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5%나 10%를 제대로 넘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공부가 어느 정도로 이제 된다면 그분들은 서서히 지금 비중을 조금 늘려서 종목별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간다면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7월 31일 저녁 8시 8시부터 9시까지 무료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7일부터 8일까지는 장중에 런칭 방송을 하니까 차고 없으시고 그 시간에 한번 템플턴의 강의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실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예고 미리 해드리면 왜 템플턴이 은행 주식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라는 얘기를 했는지 지금은 우리 은행 아직도 좋지요.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안 빠지죠. 시장이 빠지는데 KB금융 마찬가지죠. 다 들고 있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것이 뭐지요? 들고 가만히 들고 가고 있는데 수익이 엄청났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8월 27일 날 여기서 추천, 무료 방송에서 추천하고요. 유료 회원들은 미리 작년 이때 샀지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 2016년 2월 뭐지요? 15일 날 코스피 지수가 폭락했다가 2월 14일 15일 처음으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이제 그만 종료를 시키고 처음으로 출구 전략을 해서 연방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사갖고 와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수익을 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템플턴이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야 되는지 천기누설은 나중에 제가 공개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방법을 가르쳤길래 저렇게 무료방송에서 4대 은행을 사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첨언해 준다면 왜 부동산 값이 올랐는지에 대한 것도 거기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공부지만 여러분들한테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일 시장이 조정할 때마다 흔들려서 제대로 보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